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고, 그거를 본인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들이 될수 있는 거를 만들고 있는데, 항상 제가 두 발을 딛고 있었던 그 공간에서 할수 있는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 지긋지긋한 전주가 너무 촌동네 같고 부족하고 문제점 투성이어서 여길 벗어나고 싶었는데, 지금 10년 만에 전주에 돌아와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때 제가 싫어했고 제가 피하고 싶었던 걸 제가 그냥 채워나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서요.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. 네. 그게 다 저의 일이 됐고, 그것이 내가 지금 지역에서 뭔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리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제